안녕하세요. 영자이모예요. 오늘은 간식을 가지고 왔어요. 단호박 치즈 크로켓. 만들기 쉬워요. 그리고 영자이모의 요리는 뭐든 응용하시면 되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먼저 단호박. 단호박 찌는 거. 이런 제가 아까 남은 거를 남겨놨는데 단호박을 한 통, 이거 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렌지에 2분 정도 돌려주세요. 2분 정도 돌려주시면은 이게 약간 익어요. 익으면서 껍질이 잘 까져요. 그래서 찜통에 딱 15분에서 20분, 그 사이에 쪄내시면은 굉장히 포슬포슬한 이런 가루가 나오겠죠? 그래서 으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준비한 건다 아시죠? 밀가루, 계란, 빵. 빵가루 요런 순으로 놔주시고 먼저 반죽을 할 거예요. 반죽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튀김가루나 부침가루 넣지 마시고 빵가루를 한 움큼 지어 주세요. 이렇게 한 두번 이렇게 집어서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이렇게 해 주세요. 밀가루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맛나요. 그리고 저는 오늘 크림치즈를 넣어서 반죽을 할 거예요. 크림치즈를 준비해 놨거든요. 이거는 모짜렐라 치즈, 요거는 크림치즈예요. 근데 여기다가 크림치즈를 넣으면은 소금을 넣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래서 소금은 안 넣고 크림치즈만 얼려놨던 거라 지금 요러는데 되게 찰져요. 드셔보시면. 요렇게 해서 여기에 설탕. 설탕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단호박이 달짝지근한 게 있고 달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로 색깔이 난다면 그닥 달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탕 2스푼 정도 더 넣어주시면은 단호박의 그 단맛도 그렇고 굉장히 감칠맛 나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설탕하고 크림치즈하고 넣고 반죽을 해주세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만약 크림치즈가 없다, 이러면은 소금만 한두 꼬집 넣어주시고, 설탕 2스푼, 취향껏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빵가루 물론 두 주먹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밀가루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조물조물 치즈, 크림치즈가 잘 섞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우유를 넣고 하시는데 우유를 넣으면은 질척거려져요. 그러다 보면 모양도 흐트러지고 먹다 보면 너무 질척거리니까 이렇게 빵가루를 두 주먹 이렇게 넣어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설탕도 잘 섞이게끔 이렇게 반죽을 찰지게 해주세요. 치즈 냄새가 벌써 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찰지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뭉쳐서 속 안에 치즈를 넣는 거죠. 좀 크게 해볼까요? 그래서 치즈도 그냥 넣지 말고 모서리를 좀 이렇게 으깨주세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삐져나오질 않아요. 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납작하게 크로켓 모양을 여러분들이 예쁘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반죽 금방 됐죠? 우리 아이들이 튀김류나 이런 걸 먹을 때 단호박 향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크림치즈를 넣음으로 해서 굉장히 그 향이 없어지고 건강은 그대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모짜렐라를 이거를 통으로 사서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데 만약 가루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갖고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밖에서 사서 드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간편하고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에 이렇게 해준다면 아이들도 엄마에 대한 감동이 배가 될 거예요. 쓸데없는 말또 했죠? 아가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아가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짜렐라를 넣고 반죽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눌러서 통통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만난 크로켓이 되겠죠. 모양은 뭐 여러분들 어떻게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조금 덜 눌렸네요. 그리고 밀가루는 묻히시고 탁탁 털어주세요. 너무 많이 묻히지 마세요. 너무 많이 묻히지 말고 이렇게 해서 털어서 주세요. 털어서 계란에 퐁당. 밀가루가 아무래도 좀 들어가 있으면은 텁텁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박 삶는 시간은 찜기에 놓고 15분에서 20분이면은 금방 익어요.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 이렇게 넣으시고 살짝 눌러서 해서 놓고 그리고 이거는 기름을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겉에만 익히고 치즈만 녹을 수 있게 한 170도, 180도에서 금방 앞뒤로 색깔만 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편집 없이 찍는 영상이라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보기 좀 힘드시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보시다가 우리 아이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요건 마저 해놓고 그냥 이따가 튀길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고 밀가루가 일단 안 들어가고 단호박의 그 냄새를 제가 안는 거잖아요. 없앤 거잖아요. 크림치즈로 반죽을 같이 한 거예요. 빵가루하고 그러니까는 단호박의 달콤한 맛하고 그런 맛은 살아있지만 그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향은 많이 가실 거예요. 맛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고 해놓고 하나는 대왕으로 만들래요. 요거 남았어요. 하나는 대왕. 오케이. 이건 쉽죠? 됐습니다. 요 치즈도 됐고. 이제 이렇게 놓고 봐요. 밀가루에다가 하고 골고루 묻혀준 다음에 톡톡톡 털으세요. 톡톡톡 털으시고 그다음에
계란 입히고 빵가루 입히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튀겨주시면. 이렇게. 제가 이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을 준비를 못했어요. 지저분하죠? 여러분, 계란을 입혀서 계란물도 완전히 이렇게 해주세요. 계란물도 이렇게 완전히 걷어주시고, 반죽 너무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이들도 이게 뭘까 이러고 먹다 보면은 굉장히 잘 먹을 거예요. 어른들 드셔도 되지만 저는 오늘은 우리 아가들을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정성껏. 너무 기분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하나 갈아줄게요, 이거. 빵가루에 다 묻겠어요. 그다음에 빵가루를 묻혀서 한쪽 그릇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돼요. 살짝 눌려가면서, 살짝 눌러가면서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러고 여기서도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살 털어주시고, 살살 눌러주세요. 계란도 다 해놓고, 살짝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때요? 완전 쉽죠? 요거 조금 저 불을 켜, 기름에 불을 좀 켜놓고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를 한 다음에 튀겨보면 돼요. 튀기면 돼요, 이제. 이야.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고 제가 팬에다 지금 기름을 해놨는데, 요 팬에다가 한 170도, 180도, 어떻게 알아보시냐 하면은, 빵가루를 떨어뜨렸을 때 가라앉았다 바로 올라오면 돼요. 지금은 가라앉지도 않고 그냥 떠있네요. 그리고 기름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름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겉에만 익힐 거기 때문에 색만 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치즈가 녹으니까, 그 정도면은. 그래서 해보세요. 이렇게 빵가루를 아직도 안 나오죠? 조금 더 놔둬요. 170도에서 180도 정도? 그 정도에 하시면 돼요. 끓고 있어요. 기름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 정도 잠길 때, 그때쯤이면 될것 같아요. 180도, 180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180도 되면은 이게 내려갔다가 바로 떡 올라오거든요. 자,
이제 하나 집어서 아직 안 됐죠? 됐습니다. 넣어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을 때 이렇게 넣어주세요. 오케이. 처음에 건드시지 마시고 그냥 끓여주세요. 그냥 튀겨주세요. 그래야지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치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짜렐라 치즈도 있지만 반죽을 할때 크림치즈를 넣었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러고 조금 계시다가 겉에가 거의 좀 바삭바삭하다 이럴 때 뒤집으시면 돼요. 가상자리가 노릇노릇하게 될 거예요. 갈색으로. 그때 뒤집어 주시면 돼요. 단호박 냄새, 그리고 튀김 냄새. 완전 맛있어요. 맛있는 냄새 나요. 요렇게 뒤집어 주세요. 준비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 오거나 학원 갔다 오면은 해주세요. 식어도 맛있어요. 식어도. 만약 치즈가 늘어나는 걸 보고 싶다 이러면은 전자레인지에 한 1, 2분만 돌리시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데워주시면 되고. 금방 뚝딱 됐죠, 여러분. 앞뒤 색깔만 날수 있게 해주면 안에 있는 치즈가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색깔만 내주세요. 한 두세 번 뒤집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시거나, 우리 아이들도 다이어트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앞뒤로 노릇노릇 색깔만 날수 있게 해주세요. 치즈가 나와버렸어요. 불은 너무 세다 싶으면은 줄였다가 다시 강으로 하고 이러시면 돼요. 요게 하나 터졌어요. 색깔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건져 주시고 한번 튀김을 하면은 이 안에 거는 꼭 걷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좋은 성분들이 다 이렇게 다시 저거 튀기는 거에 들어가니까 안 좋은 성분은 이렇게 건져서 내주시고, 네, 바로 또 투하. 불 세기는 조절해 가시면서 처음부터 뒤집지 마시고, 접시를 너무 큰거 준비했나요? 요거 튀겨주세요. 접시를 너무 큰거 준비했어요. 겉에가 갈색으로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뒤집어 주세요. 색만 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불 조절은 필히 하셔야 되고, 이렇게. 금방 됐죠? 불 꺼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탄 거는 바삭바삭 소리 완전 좋죠? 잠시만요. 이렇게 놓고 제가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다된 거예요. 다 됐어요. 어때요? 여러분, 치즈 크로켓, 단호박 치즈 크로켓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삭바삭. 크림치즈가 있어서 속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 좀 식었다고 이게 안 흘러내려요. 더 많이 드셔도 되고,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요렇게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을 볼까요? 치즈 크로켓. 맛나 보이죠?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여러분, 오늘도 치즈 크로켓, 단호박 치즈 크로켓 잘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단호박 향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꼭 한번 오늘 해보세요. 안녕. 반죽하는 거 유의해 주시고, 반죽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반죽. 반죽에 좀 유의해 주세요. 안녕. 오늘 단호박 치즈 크로켓 완성. 만나게 주세요, 여러분.